오늘 첫 소식은 정말 오랜만에 이근희 삼성 회장에 관한 뉴스입니다. TV조선 탐사보도 세븐팀은 이 회장의 병상 모습을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30년 전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선을 통해 삼성의 반도체 신화를 이끈 이근희 회장. 이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벌써 3년 6개월이 됐습니다. 이 회장의 상태가 어떤지는 그동안 비리에 가려 있어서 가전추측과 루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사망설도 여러 차례 나돌았습니다. 이 회장과 삼성이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은 대단합니다. 이 회장의 근황은 경제계뿐 아니라 국가적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탐사보도 프로그램 세븐은 이 회장이 병상에서 일본 영화를 보고 간호사와 의사소통을 할 만큼 호전된 사실을 영상으로 잡아냈습니다. 김남승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병원 최고층 27의 은조 끝 병실. 2014년 5월 심장이 멈췄다 극적으로 살아난 이건희 회장이 병상 투혼을 벌이는 곳입니다. 병실 외에 응접실과 보호자 침실, 주방도 따로 있습니다. 간호사로 보이는 이들이 침구를 바꾸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불 가네, 이불, 그지? 이불 뺐잖아, 지금. 그러던 중 이건희 회장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누워 있는 건 맞아요. 환한 TV 화면 앞에 이건희 회장이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이 회장이 보는 영상은 지난 5월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맞죠? 예. 가스카오 포맨트. 잠시 후 간호사와 이 회장이 의사 표시를 나눈 듯한 모습도 포착됩니다. 그동안 사망설, 위독설이 분분했지만 탐사보도 세븐팀의 취재 결과 이건희 회장은 굳건히 살아있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